미세먼지 조심하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날이 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 올라오는 게 진짜 무섭네요. 이게 추위가 미세먼지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컴퓨터처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추위가 살짝 물러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뭐 그 다이슨 청소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선 이거 좀 센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네. 며칠 전에. 그래갖고 실험해 보겠다 그러는데 여기 노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또 틈새 닦는 거. 오랜만에 실험도 할 경우 노즐을 바꿔갖고 틈새랑 틈새를 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집이 깨끗한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선생님 원래 약간 무기실 그, 네, 그래갖고 딱 해갖고 딱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크릴로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간유리처럼 이루시가 안 보여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툭 털었더니 안 털려. 아, 그 진짜 물로 닦았더니 그 세멘트 물 같은 게 나와. 그게 진짜 미세먼지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너무 나노 입자라 그렇군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네, 물로 해야 돼, 물로. 네. 네. 방 안에도 여러분들 하여튼 미세먼지가 그렇게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환기를 뭐 하는 게 지금은 옛날 환기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환기하란 말도 못 해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그래서 쓸고 닦고 그냥 열심히 예. 하시라는 말밖에 예.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예. 저도 원래 그거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너무 유난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뭐 다 이제 건강 관리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또 봄 시즌 미세먼지 지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추위가 끝나고 또 다른 이제 좀 뭐랄까 텐션을 다른 데로 좀 예. 옮겨서 네, 건강 관리 방법을 좀 바꾸셔서 예. 이제 미세먼지와 사투를 잘 준비하시고요. 네, 저희는 날이 따뜻해져가는 이 시즌에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USA 아메리칸 퍼포머 스트라토캐스터에서부터 네 대를 연속으로 최근에 먼저 했었는데 2월 22일 날 저희가 예.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네 대가 전부 다 한 8점 평균을 받았어요. 예. 다 8점을 받다가 퍼포머 텔레가 8.5, 8.5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텔레 험버커가 8.0, 8.5.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는 텔레 쪽이 조금 평가가 좋았던 퍼포머였는데요. 이 퍼포머가 아메리칸 스페셜을 승계한 시리즈고요. 지금 보면은 팬더가 이제 시리즈 이름들이 다 바뀌었죠. 네. 스탠다드가 프로페셔널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디럭스가 엘리트로 바뀌고요. 이번에 스페셜이 퍼포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퍼포머의 그 전신인 스페셜의 원래 기치가 캐치프레이즈가 Built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within your reach 네. 이거였는데 이거랑 역시 같은 기조로 스탠다드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펜을 가져갈 수 있는 기어다. 자, 이렇게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할 기어는 아메리칸 퍼포머 재즈 마스터입니다. 가격은 213,000원의 권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69만원. 아메리칸 퍼포머 스트라토캐스터에 비교를 했을 때 이 네 대 전부 다 159만원이었거든요. 거기서 네, 10만원 올라갔습니다. 스펙 쭉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은 104.5cm, 3.64kg에 두께는 애매해요. 40+2 라고 보기엔 조금 얇아서 40+1.5 mm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 mm 정도? 네. 12 플랫 뒷둘레는 75mm고요. 아주 스탠다드 하고요. 네. 바디는 엘더의 새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되게 이쁘네요. 네, 새틴 폴리우레탄. 그래서 뭔가 그 무광의 반광의 네. 네, 굉장히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피카드 이거 너무 좋아해요. 네. 그 특이한 모양의 그렇습니다. 메이플 모던 C쉐입 내게 팬더 클래식 기어가 헤드머신에 올라가 있고 샤프트가 굉장히 길죠. 네. 이쁘게 잘 생각했어요. 나사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나사 구멍이 없는. 네. 앞에서만 이렇게 요걸로 너트로 조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세틱 본넛에 42.799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포페로 아니고 로즈우드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로즈우드 쓰고 있어요. 퍼포머들이. 남은 로즈우드를 퍼포머에다 갖다 쓰나 봅니다. 네,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25.5,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2 전부 프렛이고요. 픽업 역시 요세미티. 요세미티 재즈마스터 싱글콜 픽업. 그리고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톡을 픽업, 셀렉터와 그리즈버킷 톤 서킷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오.
네. 그리스 버킷이 뭐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그 저음이 벙벙거리지 않게 톤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톤에 특화된 그냥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자, 이름만 들어보면 무슨 무기 이름 같죠? 퍼포머 재즈 마스터. 아, 예,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퍼포머 재즈 마스터, 이게 좀 과한데 이름이. 재즈 마스터라는 게 정말 참 그 장명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디스를 하는 그런 이름인데. 잊을만 하면 나와갖고 참 디스도 참.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앞에 퍼포머가 붙었어. 공연자로서 재즈를 마스터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좋다. 이 재즈 마스터가 너무 하드하게 하드 쉐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좀 전체적인 인기는 좀 없어요. 생긴 게 좀 그렇죠. 아무래도 뭐 좀 마니악한 그런 측면이 있는 기타죠.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사운드는 되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마샬 클린톤이고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네요. 예, 팬더의 레드 락크. 이렇게 좋고 마샬 게임. 안정감이 있어서 네, 상당히 그, 재즈 마스터 특유의 특유의 그 톤인데 몹쓸 톤 있잖아요. 그 아, 예, 서핑 몹쓸 톤, 서핑 사운드 톤. 그쵸. 이게 달라붙은 톤. 그런 게 조금 더 좀 덜해요. 네, 안정감 있게 나온다는 느낌이네요. 최근에 했던 저희가 재즈 마스터가 12월 작년 12월에 했던 것 중에 맥펜 플레이어 재즈 마스터 퍼페로가 네. 있었거든요. 그게 가격이 97만 9천 원이었는데. 선생님은 젤레캐스터, 약간 텔레캐스터 네, 소리 난다고 해서 네, 저는 제주가 많다고 해서 제주 마스터 네, 9.0, 9.0을 네, 받았었거든요.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텔레캐스터, 아니 이 재즈 마스터를 욕하는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네. 편이에요. 왜냐면 독특한 세계관에 재즈용 기타라고 생각을 안 하는 순간 굉장히 좋은 예, 기타 굉장히 중에 좋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퍼포머 재즈 마스터도 상당히 지금 사운드의 밸런스라든가 베리에이션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바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오, 재즈 마스터 자동 연주 기능 오랜만에 보네요. 오, 좋네요. 네. 진짜 나 네. 기대도 안 했는데. 아주 몽글몽글 돌아가는 사운드가 네. 네. 상당히 참 뭐랄까 진짜 쓰임새가 많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흔치 않은 재즈 마스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이게 좀 소리가 몹쓸 소리가 6개 한 6개 중에서 2개가 몹쓸 소리였다면 몹쓸 소리가 없어요. 네, 아주 아주 활용도가 높은 좋은 밸런스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요세미티가 그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아메리칸 퍼포머 기존에 했던 저기 텔레와 스트라토캐스터 쪽에서는 조금 더 사운드가 좀 착하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즈 마스터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예. 그 몹쓸 애들을 예, 조금 다. 이렇게 어르고 달래놓은 상황이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재즈 마스터가 달라졌어요. 예. 라는 느낌 정도로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 좀 독특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이제 그 녹음 상황에서 우리가 녹음용 기타 하도 많이 해서 자꾸 녹음 상황이 나네. 세션 마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세션 마스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재즈는 모르겠지만 마스터는 하겠다. 뭔가인지 모르겠지만 마스터는 될 것 같아. 네, 네. 재즈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퍼포머 재즈 마스터 괜찮네요. 좋은 밸런스예요. 좋네요. 밸런스가 좋아요. 네. 정말 약간 기대 이상의 밸런스. 네. 아, 치기도 좋고요. 넥감도 좋고요. 그 로즈우드랑 밸런스 잘 맞죠? 점수를 뜨면 9.0.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 중에서는 최고점이에요. 네. 네, 9.0, 8.5입니다. 네. 지금 계속 뭐 8.0, 8.0 하다가 높은 게 텔레가 8.5, 8.5였는데 9.0, 8.5로 하나가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퍼포머 재즈 마스터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퍼포머 머스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격이 특수 기타지만 10만원이 올라가지 않고 오, 네, 159만원이네요. 똑같은 스트라토캐스터 똑같은 할인가 기준 15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머스탱은 또 어떨지 네. 지금 보면은 약간 특수 이 모델들을 조금 순하게, 스탠다드하게 예, 순한 맛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네. 이 퍼포머의 기조인 것 같거든요. 다음 시간에 머스탱도 약간 좀 더 활용도가 더 높아진 네. 머스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게 재즈마스터 네. 크잖아요. 네. 근데 머스탱 좀 작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머스탱도 한번 머스탱 순한 맛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